지금부터 제246회 평택시 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할 일교차가 유난히 큰 요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평택시의회 정례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 김명숙 의원님 등 유승영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시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오늘은 본의원은 송탄터미널 폐업과 시외버스 노선 미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송탄 관광구지역 활성화를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뉴스 영상을 보시고 재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지역 상권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버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승강장. 인기척 하나 없이 썰렁합니다. 대합실 출입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지난 1993년 지산동에서 운영을 시작한 송탄시외버스 터미널. 보셨다시피 터미널이 아닌 정류장은 시외버스의 정차가 쉽지 않고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유명무실한 정류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불편사항 민원 제기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 임대하여 운영하는데 경영 악화로 인해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폐업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시의 무책임한 답변과 대응에 송탄 터미널 주위 상인분들과 시민분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2016년 5월 터미널을 구성하는 부지 중 약 70%를 차지하는 부지가 공매로 넘어가면서 터미널 폐쇄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터미널 부지 6,789제곱미터 중 가운데 위치한 639제곱미터가 부동산 투자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대원고속의 부지 임대료를 연 5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통보 이후 시에서 1,098제곱미터를 20억원에 매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평택시는 터미널 내 부지 일부 매입 이후 공유재산 관리에 자유롭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장님, 거리에 내걸려 있는 송탄터미널 노선 확장 재개하라는 목표에 지역주민들의 절실한 마음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시외버스 터미널 복원과 평택 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외버스 터미널을 복원하기 위한 시외버스 노선 확대 및 환승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터미널 앞 정류장은 일반 버스 1개 노선, 마을 버스 2개 노선이 전부입니다. 구도심 슬럼화 방지 차원에서라도 노선 확대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송탄 터미널을 복원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에 폐업한 송탄 터미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터미널 부지 중 행정 공유 지분 4필지 약 1,900제곱미터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계약을 세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의거 시장은 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탄 관광특구 활성화 진행계획 수립시 송탄 복합 터미널 건립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평택항 신여객 터미널 개통 및 수원발, KTX 등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 편의 시설 개선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터미널 공용화의 타당성이라든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재개발, 터미널 복합화 기본 구상, 연계 사업 검토, 토지 매입 수용 절차 등을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 영역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송탄 터미널 복원과 건립은 송탄 관광특구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으로 평택시와 평택북부 발전을 위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평택시를 신뢰하고 평택시는 시민에게 공정, 불편없는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중심 평택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며 한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저는 오늘 우리 의회가 평택의 미래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하자는 충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설립 필요성과 좋은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지난 2022년 지방연구원법의 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만 가능했던 시정연구원의 설립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평택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50만 명 정도의 도시라면 행정이 집행의 기능을 넘어 자체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안정적 재정을 위한 산업구조의 재편, 높은 자살률과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환경과 삶이 중요시되는 도시개발 정책을 평택의 상황에 맞게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곧 지방자치시대의 분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평택은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을 변화시켰고 이는 인구구조와 재정구조를 바꿔놓았습니다. 다양해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시민력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조 개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정책의 우선순위는 바뀌었고 이런 변화는 앞으로 보다 더 빠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행정이 과거의 관성을 깨고 변화를 이끌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정연구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0만 이상의 경기도 도시 중 평택만 유일하게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만 도시, 반도체 중심 도시, 수소 1번지라는 정장선 시장님의 시정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평택에 장기적 플랜을 수립할 시정연구원이 꼭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추경 예산에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정책 용역비가 꼭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이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시정연구원과 더불어 평택에 더 좋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도서관입니다. 시민분들의 배려로 해외 여러 곳의 도서관을 보고 올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도서관들을 보며 우리 평택도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한 시기와 질투를 느꼈습니다. 멋진 건물, 아름다운 조명, 편안한 가구도 부러웠지만 시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역사와 도시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에 더욱 부러웠습니다. 평택에는 5개의 중대형 공공도서관이 건립 중입니다. 여러 도서관이 동시에 지어지고 있어서 시민분들의 기대가 정말 큽니다. 도서관의 사서분들과 건축을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이 최선을 다해 건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고의 설계를 얻기 위해 조금 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좋은 설계사가 설계를 맡아주기만을 간절히 기대해야 하고 국제 설계 공모를 해도 비교적 적은 설계비에 그 효과성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마치 천수답에 때맞춰 운 좋게 비 내리기만을 기다리듯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담은 도서관을 이렇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기에 저는 다른 도시가 모두 부러워하는 최고의 도서관을 짓기 위해 평택에 입주한 대기업으로부터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설계를 기부받기를 제안합니다. 세계 최고의 도서관 설계자의 손에 도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평택 도서관의 설계를 맡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의회가 제안하고 민간이 지원해 행정이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좋은 협치의 모델도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 도시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현재를 보려면 시장을, 그리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방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그대로 투영돼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도서관을 갖기 위해서라면 과감한 의지와 지나친 노력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깊은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석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내년이면 3개 시군이 합쳐져 통합 평택시가 된 지도 30년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30살, 이립의 나이가 되는 것이지요. 평택도 과거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내년에는 평택의 미래를 그려낼 평택시정연구원이 설립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이 건립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